이번에는 최근에 경험한 심리극 사례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최근 저는 어느 납병원 심리극을 7회기 정도 맡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인공은 자발적으로 주인공이 되었고 작가의 꿈을 이루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함께하는 보조자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생각했고 제일 먼저 주인공에게 작가의 꿈을 도와줄 문학 전문가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문학 전문가는 주인공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작가가 되기 위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청한 뒤 주인공의 문학 능력을 탐색하기 위해 이름 삼행시를 즉석에서 지어보도록 제의했고 주인공은 곧바로 자신의 이름으로 멋진 삼행시를 지었습니다. 저는 만일에 대비해서 관객들에게 주인공이 삼행시를 한 구절씩 만들 때마다 오 혹은 우와 라는 소리를 내어달라고 미리 부탁했었는데 삼행시가 워낙 재치있고 의미있어서 관객들은 자발적으로 환호성을 외쳤고 박수를 쳤습니다. 문학 전문가에 이어서 저는 평소 주인공이 좋아하는 어느 작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주인공은 작가에게 작가의 조건과 마음가짐 등에 대해 질문했는데 저는 작가 역할을 맡은 보조자가 알아서 대답할 수 있도록 진행하기도 했고 상황에 따라서 역할 바꾸기 기법을 활용해서 주인공이 직접 유명 작가의 역할을 맡아 작가 지망생인 자기 자신에게 조언해 보도록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보조자를 호출하여 평소 주인공이 알고 지내는 젊은 작가 지망생과 대화 나누는 장면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젊은 작가 지망생은 생계를 위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틈틈이 공모전을 준비해 왔는데 늘 공모전에 지원할 때마다 탈락 경험을 계속 해왔습니다. 주인공은 작가 지망생을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신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틈틈이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공이 작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 다른 작가의 글을 읽거나 직접 글을 써보려고 할 때마다 집중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해 저와 이야기 나누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인공은 꿈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이번 심리극을 통해 어떻게 꿈을 이루어야 할지 정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약물 복용으로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회 되는 대로 계속 다양한 책을 읽어보고 자신만의 작품을 구상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꾸준히 글을 써서 공모전에 도전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주인공의 꿈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겠다며 자발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다는 납병원 회원들 덕분에 매일 마주하는 납병원 회원들이 주인공이 겪고 있는 집중의 문제를 보완해주고 도와줄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의 꿈을 차분하고 조리있게 말했고 진행자가 부여한 역할들을 잘 수행했으며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지 잘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인공이 허황된 꿈을 가진 정신질환자가 아닌 자신의 증상에 맞게 단계적으로 꿈을 실천하려는 평범한 작가 지망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리극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 관객들이 자발적으로 손을 들어 자신의 소감을 말하고 싶다고 했고 주인공이 심리극에서 했던 말을 재인용하면서 주인공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심리극에 함께한 주인공과 관객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곳 납병원 심리극 전임자가 1년 넘게 이곳에서 심리극 진행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고 대표적인 이유로 대상자들의 병리적, 기능적 문제를 제시했다는 말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저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로서 납병원에서 10년 넘게 근무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납병원을 이용하는 분들의 기능이 심리극 수행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어느 납병원 심리극을 진행해 보니 대상자들이 어떤 병리적, 기능적 문제를 보였길래 심리극 진행을 제대로 못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 납병원 회원 다수는 심리극 수행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 방송을 전임자가 듣는다면 이곳 납병원 회원들에게서 어떤 병리적, 기능적 문제가 노출되어서 심리극 진행을 제대로 할 수 없었는지 저에게 설명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저에게 설명해 준다면 저는 그 설명을 최대한 잘 반영해서 납병원 회원들이 심리극에 보다 더 익숙해지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